다음. 이 다음인 것 같아. 네, 가자! 몇 명이야? 어머, 너 너무 작다, 야. 귀엽다. 너무 작다. 싫었어. 싫었어. 테리가 안 오네? 역시 테리는 오지 않지. 바람 이용한 거 더 작아졌어요, 언니야. 털빨, 털빨. 너 더 작아졌어. 귀는 더 커졌고. 다리 엄청 길어졌죠? 나 다리 엄청 길어서 너무 뿌듯해. 다리 진짜 길다. 숨어있던 거라니까, 다리가. 그렇네, 악무 두 배네. 악무 두 배야. 할 수 있어? 야, 해봐라, 주치야. 다라야. 이모들한테 오늘 이 테리 이모 어딨어? 테리 이모 어딨어, 이모? 테리 이모 어딨어, 이모? 어떡해, 저 머리 숨는 거 봐, 무서워갖고. 그래도 아직 사람 많이 없어서. 사람 많이 없어서. 테리! 알아봤어. 아, 이거 알아봤어. 평화로워. 확실하다, 햇반이 나 까먹었다. 내 무섭게 한 거 까먹었다. 야, 지금 다보이가 날 까먹었다. 얘를 까먹었다니까? 그 안 반겼다. 진짜? 거의 모르는 사람 취급봐, 지금. 잠시만. 난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 지금 얘를 까먹었다고. 그건 진짜 양아치 같은 장난이야. 잠시만. 웃는 거 봐. 너무 예쁘다. 아봉아, 좀 이 통에 들어가겠다, 야. 또 간다. 저건 뭐 있어? 자기의 작은 키를 극복하는 거지. 정상위에서. 야, 쟤 목욕해야겠다, 야. 아, 여기도 어차피 다 막혀있지? 다 막혀있어. 그럼 뭐. 야, 니, 테린 이만 따라다니는데? 테린, 내 강아지. 아니야, 이 정도 꼬리 흔들잖아. 봐봐, 봐봐. 가준다, 가준다. 야, 언니 친해졌네. 친해졌네. 말투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공기 반, 소리 반. 아, 다봉이 뛴다. 다봉이 어딨어? 내려. 뭐, 코네 왔네. 햇반이니 문 껐네. 핫걸이네, 핫걸. 야, 허벌 강아지. 핫걸이네. 아니, 근데 자꾸 등 길이가 37이라는데 37 안 날 것 같은데? 순덕이가 43 되는데? 진짜요? 잘못됐나? 아니, 등, 목에서 목이 되게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목 여기 제일 튀어나온 뼈부터. 근데 테리가 40이야. 그니까, 근데 제가 길기는 한데. 길긴 한데, 순덕까지는 아니고. 꼬리 딱 들린 데부터 목 밑에까지. 뭐가 잘못됐다. 근데 일단 낮은데 물이 안 맞아. 아, 그만 가고. 아, 진짜 저기 호랑바지. 한번 입혀볼게요. 안 건데. 좋아하는 거야? 안 맞아요? 티리 더 하잖아. 저게 맞네, 라지가. 어떡해, 너무 귀엽다. 진짜 쪼매는 거 봐. 라지가 맞네. 약간 파워포스 레인저 같아. 진짜 작지? 아니, 생각보다 작네. 님들, 강아지들한테 이거 하나씩 붙여주세요. 뭔데요? 혜빠야, 닌 너무 딸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나 떠내느라. 일로 아이고,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파라도 기분이 좋아. 파라도 엄마만 따라다니는 거. 긴 거야. 한 걸음 뒤에 항상 있어. 이거 찐득이 스티커로 안 돼? 아, 붙, 안 붙였어? 응. 선주야! 아, 선주 있어. 아, 아, 맞아, 맞아. 뿌려주셨어. 뿌렸지. 아유, 씨. 내가 하면 스티커 떠지겠다. 아, 근데. 테리가 두 개 붙였어. 테리. 테리. 이모 기억나? 기억나니까 이 정도인 것 같아. 맞아. 나 테리가 냄새 맡아도. 땅바닥에 엄청 비벼가는 더러워요, 지금. 어떡해, 귀여워. 광란이네. 하루 종일 디디고 다니네. 어, 맞아, 맞아. 완전 순다기. 엄마는 딴 강아지를 옷 실어서 말랐다. 순다기. 딱딱이 엄청 많이 해요. 쩝쩝쩝거리는 거. 순다기. 울렸는데 네가 날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순다기. 너 바보야? 바보야? 이모 니가 한 달에 넘쳐 살아놓고서 나한테 딱 맞죠? 기분 좋은가 보다. 순다기 여기 앉는 거 좋아하는 데서. 낮이었는데 딱 맞네. 아닌데 큰데 허벌인데. 아니야. 허벌인데. 아, 너무 귀여워. 어, 엄마 더 오고 싶어서. 찰떡이야. 어, 미안해 바람. 아, 너무 작아 언니. 바람이 안 날라가? 안 날라가네. 아, 쟤 미쳤나 봐. 귀여운 값들. 어, 귀여워. 롱다리와 숏다리 샷이야? 아, 뭐야? 연아? 또? 먹고! 아니, 나는 오늘 괜찮이 제일 웃겼던 게. 누구야? 거기서 또 숫자 또 사람인지 세 명. 나는 두 개. 아, 미쳤나봐. 이거 모아서 찍어. 여러분 뼈다귀 우측 상단에 배추 사진. 그러니까. 몇 킬로예요? 6킬로. 와, 그래도 생각보다 단단하네. 어, 맞아요. 근육 강아지. 나는 왜 없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언니 한 거야? 와, 미쳤다. 조심하세요. 미쳤나봐.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배추야, 니네 엄마 지금 힘들어. 집에 간대. 나도 구경할래.
없어. 모코는 당 상관이 없어. 아? 그치, 태린 엄마 따라왔어. 야생 백조네. 즐거워하고 싶어서 또 봤어? 저 친구들은 쫄보 친구들이라서 너랑 안 놀아줘. 도망갈걸? 그러니까. 우리 개 쫄보들. 체리야! 싫어해. 아까도 내가 지켜주려고 배트 봤는데 싫어하더라고.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아, 어? 뭐가요? 길 안 왔어? 네, 어떻게 길 짓거렸습니다. 왜냐면은 선주가 갖다 뒀거든요. 어, 예. 바꿨구나. 저도 훔쳤거든요. 얘는 훔치기 쉬워. 솔직히 다보기는 그냥 난이도, 맞아. 난이도 어, 없음. 단계가 없어. 약간 그 슬라임 있잖아. 기본 슬라임. 아. 싫어 지금 해킬 거를 싫어서. 싫어 싫어 싫어. 우리 미친 줄 알겠다. 야. 미친 게 맞잖아. 어, 맞아. 대전 왜 지역 사람들 깊이 참 먹었어? 이게 대전 사람들은 이 간절함이 없어. 아, 없어, 없어. 귀한 줄 알아야지. 귀한 줄 알아야지. 잠시만. 잠시만요. 저는 안 먹을래. 일단 잠시만. 여기다 두면 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여기 안에 넣어놓을게요. 네, 안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도 씨. 시루씨, 연한씨, 맞아. 연한. 아, 그랬어. 기다려. 아, 그랬어. 이거 언니가 하나씩 챙겨가야 돼. 아, 고마워. 어? 어, 이게 뭐야? 우리 샘플 만들 때. 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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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타기. 에이, 대. 세종강아지 인사해. 이제 못 본다. 아까 우리 보고 왔어. 아, 네가 살 곳이 하고 보고 왔어. 너라도 침대기 못 데리고 갈걸? 아빠가 왜 개가 커졌어? 개가 왜 커져서 왔어? 커지고 누래졌네. 어, 많이 탔네. 아빠가 완전 보돌보돌해. 고양이 같아. 근데 얘 표정이 점점 안 좋아. 어, 지금 다들 이렇게 와서 만지니까 그렇지. 안녕.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 엄미로. 지금 팝 찍어 먹으려고요. 장나 남았는데? 하치. 하치야. 하치. 하치. 왜 블로거님 저희 겨울에도 좀 찍어주셨나요? 아, 당연하죠. 당 찍고 왔어. 파워블로그. 어. 아니야, 나 더분 찍어. 어, 눈부셔. 건강이 엄청나시네, 다들. 어, 실명할 것 같아. 실명할 것 같아. 나 돈 주고 수술했는데. 이게 여기 만져도 여기 만져야 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어머, 야, 니 뒤에 햇반이가 있었네? 햇반이 지금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아. 역시, 역시. 새엄마? 응, 새엄마. 새엄마. 상두, 상두. 어, 여한아니, 여한아니는 아주 힘이 좋구만. 나, 내 그림자 보이지? 여한아니가 보일걸? 데리가, 오지마. 사람 이렇게 써주시는데 저희가. 저건 안 되겠다. 네, 좀 차가워. 언니 가? 응. 가지 마. 안 돼. 덕수 내려줘야 돼. 아. 아. 그럼 어쩔 수 없어. 빨리 오래. 다음에 가방 갈게. 아니야. 가방 갖고 올게. 너 얼마 지면 일단 가는 분위기야. 이제 인간도 지쳤어. 테린 넌? 맞아, 테린 야 당장. 기분 탓인가요? 얘가 다리 짧은 강아지만 키워봐서 그래. 미안. 미안. 근데 봐봐, 지인이가 안으려고 하면 발버둥 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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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안하다. 나도 테린 한 번만 안아보고 싶은데. 언니 그거 안 돼요. 저만 돼요. 얘랑. 테리야 일로 와봐. 테리 와, 테리 와.
맞다 잠깐 봐봐. 우와. 이모. 그러니까 엎드려라. 엎드려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세 번 봤는데 세 번이나 봤어요 언니? 맞네. 어, 정모 때마다 왔어. 세 번 봤는데 세 번 다 나 본 척도 안 했지. 사람이 많아가지고. 테리, 그래도 진짜 넓어지. 깎아. 생각보다 작지 않아? 맞지? 진짜 많이 컸다. 그렇지. 테리야, 일로 와봐. 꼬리 흔든다. 떠는 모습. 테리 이모 어디 있어 이모? 너무 너무 대견해. 테리 이모 어디가? 우리 바라는 어디? 춘덕이 있어서. 냄새. 언니도 가. 나. 똥 쌌어? 와. 안녕. 가야겠다. 어? 조심히 가세요. 조심해서 가요. 언니 안녕. 언니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서 가요. 안무야, 안무야. 턱 2만 본다 2만. 야 턱수염 어디까지 살았어? 턱수염 어디까지 살았어? 귀 열고 들어봐. 귀 열고 귀 열고 귀여워. 잠시만. 누가 더빙했는데? 여기 변사 있어, 변사?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구. 요리, 요리. 다 가나? 가는가? 테리 왜 마지막에 빛난 거 같아? 테리 원래 맨날 이래. 뒷북이야. 현영이 안 무서워한다 저래. 어, 어. 내가 그런 거. 손신다, 손신다. 그러니까 연나한테 저걸 배웠어. 나 빼고 노는 거야? 소부. 또 끝날 때 내가 이렇게 신났어. 나 이러니까 미쳐버리지. 한 시간 전에. 야 집에 가자. 지금 한번 한 다음에. 어, 이제 그래, 어, 집에 가는 척 하면 놀지 않을까? 또 신나겠다 그럼. 들어오자마자 해야지. 집에 가자. 먹을 것 같긴 한데. 먹고 내기 누워 있지. 오늘 집에 못 가겠대. 연하니, 연하니 춘덕이. 어 세상에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긴 강아지가. 괜찮다, 괜찮다. 안 되겠어. 진짜 너. 어쩌라고, 따라오지 마라. 근데 이 집에 한 달 숙식 하고 싶어? 얘는 없는 듯 있어서 오빠도 말 안 할 것 같다. 똥이 먹을까? 밥? 밥 없어. 어, 물, 오물 먹네. 물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어가지고 엄청 먹네. 집에 가면서 또 한 5시 하겠는데 5시? 응. 오! 봐! 얘 생각보다 진짜 알뛰네? 계단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래 이렇게 응. 이 한 면이 다 계단인데 응. 굳이 왜 그런 거야? 알 수 없지. 어, 너 주둥이 털 튀어나온 거 봐. 미쳤나 봐. 어디로 가겠지? 아니 니한테 딱딱이 하려고. 니 엉덩이 쪽을 좋아하네. 오늘은 제가 세종에 새하신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세종 갔으면 성심당 빵 사와야 되잖아요. 조금 사오고
짜잔. 테리가 항상 사용하는 스위피 퍼피 목줄을 이렇게 또 반짝반짝 신상한 신상의 목줄을 만들었답니다. 짜잔. 색깔 너무 예쁘죠? 보여요? 이게 스위피 퍼피가 좋은 게 마팅게일 타입이라 해가지고 보통은 목줄에 맞춰서 버클을 이렇게 끼우던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넓게 사용을 하고 이게 당겨졌을 땐 이제 이 빨간 부분이 강아지의 목줄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급할 때는 당겨서 고정을 해주고 평소에는 이만큼의 여유 공간으로 목이 쫄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 링 같은 것도 보면 막 끝나는 마감 부분이 있잖아요. 일체형이 아니라. 근데 여기 스위피 퍼피는 모든 이런 금속 부품을 일체형으로 약간 주물, 철물 그 틀에 부어가지고 붙여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일체형을 사용해서 갈라지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면 이 모양도 보이나? 돼지코같이 생긴 이 부분의 금속도 되게 다른 거랑 다르게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런 것도 되게 단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테리처럼 평소에는 괜찮다가 누가 자기 이름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쫄보 상태가 되면 빡! 이렇게 당길 때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스위피 퍼피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브랜드도 많은데 이것만, 그러니까 이 브랜드만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버클은 목에 이렇게 끼우고 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데 그냥 이거는 슉 끼워서 여기 고리 걸어서 이렇게 당기면 끝나는 타입이니까 그냥 쉽게 약간 옷 입히듯이 슉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예뻐라 예뻐라 너무 예뻐.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이제 서핑 레드 디자인으로 젤라또 목줄이고 볼드 타입이거든요. 볼드 타입이 이거 두께랑 상관없이 이 가운데 이렇게 두 겹으로 땅땅하게 되어 있어서 이 면 자체가 통통해요. 그래서 테리처럼 약간 힘을 순간적으로 팍 주는 애들은 볼드 타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줄에 맞춰서 앞면, 뒷면 이거는 뭔가 양면이라서 좀 더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 나 저는 근데 이 사이 이 측면이 이 측면이 왜 이렇게 예쁘지? 측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이나? 이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그 부분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가위 개고리라고 하나? 그런 가위 개고리를 사용해서 이만큼 벌려야 이만큼 홈이 나기 때문에 거의 벌어짐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고 그리고 여기에 똥 추가하는 거까지 짜잔. 이거는 피더파우에서 제작된 핸드메이드 똥추거든요. 보이나? 이 광택이 똥추를 이렇게 넣고 이게 다 짜임으로 되어 있는 거서 원하는 타입의 뭐 가운데 넣을 건 가운데 밑에 뺄 건 밑에 이런 식으로 똥추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색깔별로 다 모은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한 가지 타입인 원톤이 있고 약간 시즌별로 어울리는 그라데이션 된 실 같은 걸로 제작된 디자인도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타입으로 제작된 이 피더파우 똥추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 단색은 모카 컬러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제가 품에 넣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쁜데 진짜 이 보이나 이게 이 광택감이 진짜 미쳤다 진짜. 아무튼 이거는 피더파우 똥추.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리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톡 걸어주면 완성. 이거는 아까 배추 언니가
떡볶이 만들어 온 거에 대한 상품인데 전 기본 걸려가지고 이거 테리가 엄청 잘 먹는 열빙어랑 쪼르랑 여기 배추 사진이 진짜 킬포인데 언니가 이거 리본까지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포장해왔더라고요.